국가보훈처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를 이규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조국 독립을 쟁취한 날까지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구심체로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 이번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독립한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뿌리와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임시정부의 여정이 담긴 임정기를 행사장 중앙에서 객석 사이를 지나 무대까지 이어지도록 설치해 태극기 입장, 출연자 등이 동선으로 활용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선열들과 국가유공자 희생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결의의 자주독립 열망을 안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그날까지 불굴의 항전을 통해 독립투쟁의 중심으로서 민족의 자존을 세우는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선열들이 소망했던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